우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여배우의 상징이었던 김희애가 새 월화 드라마 미세스 컵을 통해 경찰로 변신했습니다. 제 나이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누구를 뭐 남편을 뺏겼다든가 아니면 뭐 아이를 잊어버렸다든가 뭐 이런 엄마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굉장히 좀 이렇게 한정된 폭인데요. 제 나이에 이렇게 활동적이고 한 사람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는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건 내가 해야 돼. 어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.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. 드라마에서처럼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 김희애. 집에서는 어떤 엄마였을까요? 저는 뭐 일할 때는 전혀 아이들을 케어를 못하니까 뭐 빵점이죠. 아이들한테 손이 많이 닿을수록 더 망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좀 강하게 키우려고요. 그래서 블랙 시스루 슈트를 입은 김희애는 김민종과 블랙 커플룩을 완성했는데요. 희애 누님 누가 내 그 어쨌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더 긴장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건 좀 뜨거운 마음이 또 생겼고요. 예능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손호중과 비스트의 이기광도 각오를 밝혔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예능 모습만 보시고 이제 좋아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이제 배우의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. 저는 아이돌입니다. 이제 연기돌로서 보여지는 것보다 그냥 제가 한 사람의 연기자, 이기광으로서 대중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. 새 월화 드라마 미세스 컵은 8월 3일부터 방송될 예정입니다.